물가가 많이 오르며 비교적 좋은 재료를 쓰는 식당의 가격은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는데 좋은 가격에 제공하는 식당이 어디 없을까 찾아봤거든요. 그 결과 인당 32,000원이라는 금액에 양질의 숙성회와 초밥, 성게, 한우채끝 등심 스테이크, 나가사키 짬뽕 등 이 가격에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더라고요. 바로 주류 주문 필수. 보통 안주가 저렴하면 주류 주문을 필수로 하는 곳이 많은데요, 이곳 역시 주류 주문이 필수지만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전체적인 가격이 합리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0원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오는 오늘의 식당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스낵바 논대입니다. 스낵바 논대는 스시 논대 사장님이 차린 신상 오마카세 업장인데요, 평소 스시 논대에서 회나 초밥뿐만 아니라 꽤나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는 걸 봤었는데, 그런 요리를 기존 일식 스타일에 접목시켜 보다 다채로운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있을지 궁금하니까 얼른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바 테이블이 있었고, 테이블석도 따로 있어 바 테이블에 주로 국한되었던 기존 오마카세 업장보단 좌석 선택의 폭이 넓어 좋았어요. 이곳 스낵바 논대는 여느 오마카세 업장처럼 예약제로 진행되며 오후 6시와 8시 30분이 있어 저는 6시 타임에 예약 후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고 나니 음식과 곁들이 절임채소가 나왔고요, 주류 주문이 필수라서 주류 메뉴판도 건네주셨습니다. 주류는 사케와 일본 소주가 주력을 이뤘으며 맥주나 하이볼도 있었지만 2인 기준 사케나 일본 소주 한 병 주문이 필수라서 맥주나 하이볼 주문은 한 병을 비운 뒤 주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케나 일본 소주의 가격이 어떤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 병은 보통 720ml 기준이었고 최저 가격은 85,000원, 평균 가격은 10만원 내외였습니다. 이곳 사케의 가격은 가격이 무난한 타업장과 비교해보면 병당 2-3만원 가량 더 높은 걸로 보였으나 서울숲역 바로 앞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32,000원이라는 가격 대비 음식이 정말 알차게 나온다면 술과 음식을 즐기시는 분들에 한해서 바틀 주문 필수라는 조건이 또 나쁘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지금 당장 가성비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음식 나오는 걸 보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류 주문도 마치고 나니 바로 이어서 심심한 입을 달래줄 첫 안주가 제공되었어요. 바로 가다랑어포를 곁들인 오이무침입니다. 이 오이무침은 일본식으로 양념해서 간이 살짝 있으며 산뜻함을 지니고 있었고요, 그 위에 가다랑어포는 우리가 흔히 먹는 것과는 사뭇 달라 보였는데 이는 평소에 먹던 가다랑어포에 비해 그 특유의 내음이 보다 진해 수수했던 오이무침의 인상을 꽤 강렬하게 바꿔주었습니다. 식감도 일반 가다랑어포보다 조금 있는 편이라 비주얼 대비 만족도가 높았던 스타트였네요. 그리고 이 오이무침과 함께 장국도 나와 먹어봤는데 그 맛은 상당히 담백했으며 가다랑어포의 감칠맛과 그 특유의 내음을 정말 잔잔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이무침을 먹고 나니 그 다음 음식이 나왔는데요, 이번엔 해산물 덮밥이 인당 한 개씩 제공되었습니다. 해산물 덮밥 위에는 단새우, 참다랑어 뱃살, 속살, 방어, 광어, 아귀간, 연어알이 얹어져 있었고요, 스시 논데이 시그니처인 흑초 초밥밥이 밑에 있었습니다. 보통 흑초라고 하면 숙성된 식초의 쿰쿰한 냄새가 꽤 진하게 날 수 있으나 이곳의 흑초 초밥밥은 그 향이 꽤 정돈된 상태였으며 감칠맛과 간 그리고 옅은 단맛, 신맛이 밸런스 좋게 있어 잘 숙성된 횟감들과 찰떡이더라고요. 특히 아귀간은 안에 단무지와 파로 추정되는 게 있어 부드러운 아귀간 속에 추가적인 식감이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회는 부드럽게 숙성되어 떠먹는 초밥처럼 즐기기 딱 좋은 정도였고요. 그렇게 해산물 덮밥 다음으로 나온 음식은 타바사키라고 하는 당나에게 양념 구이입니다. 여기엔 후추를 뿌려주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후추보다 비싼 캄보디아산 후추라고 하는데요, 그 맛은 일반적인 후추에 비해 깔끔하며 매운맛도 선명하게 느껴져 짭조름한 간장 베이스 당나에게 구이의 맛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는 촉촉했고 크기도 작지 않아 좋았으나 간이 살짝 있는 편이라 이는 술안주로 제격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음식을 먹다 보니 직원분이 웬 고기를 들고 오셨는데 이건 이날 코스에 포함된 스테이크용 고기로 촛불 한우 채끝 등심이라고 합니다. 사케와 같이 값이 나가는 주류 주문이 필수라 하지만 이런 퀄리티의 재료를 이 가격에 접할 수 있다는 걸 보면 가성비가 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고기는 잘 구워져 나왔는데 단순 고기만 나온 게 아니고 캐나다산 성게와 양식송이라 불리는 참송이도 함께 제공되었어요. 그리고 후추를 뿌릴지 말지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아까 먹었던 당나에게 구이에서의 경험이 좋았어서
한 번 더 뿌렸습니다. 참고로 이 한 접시로 두 명이서 나눠 먹는 거지만 그래도 코스의 일부라고 봤을 때 그 양은 상당히 알차다고 느껴졌어요. 이 스테이크는 그냥도 먹고 성게하도 먹고 함께 나온 소금에 곁들여도 먹어봤는데 일단 겉부분은 바짝 구워 씹는 맛이 있었고 조금 더 씹으니 쫄깃함이 살짝 느껴지는 듯 싶었으나 결국 부드럽게 씹혀 고기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잘 구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게와 함께 먹었을 때가 예술이었는데 성게의 녹진한단 맛이 소 지방의 고소함을 품은 스테이크와 함께 다가와 정말이지 웃음이 새어나오는 맛이었어요. 32,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제 값은 했다 보지만 바틀 한 병 주문이 필수라는 조건을 녹여줄 만한 코스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와 함께 나온 성게는 매번 있는 게 아니고 사용할 만한 성게가 시장에 있을 때만 주시고 그 외엔 다른 곁들임을 제공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스테이크를 먹고 나니 다음으론 초밥이 나왔습니다. 초밥은 참다랑어 속살, 표준명 대하, 내기도로, 고등어 봉초밥이 제공되었어요. 이곳 스냅바 논대의 뿌리는 스시카야 논대, 즉 초밥이 메인이었기에 논대하면 초밥을 기대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보았는데 이렇게 나와줘서 구성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아무튼 이 초밥들은 하나하나 먹어봤는데요. 일단 밥은 초밥 오마카세 전문점처럼 입에 넣었을 때 밥이 사르르 풀리며 초맛과 양념 맛이 재료 본인의 맛과 어우러져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날 맛있게 먹었던 건 대하 초밥으로 이는 흰다리 새우에 비해 그 크기가 크고 단맛도 더 강하게 품고 있어 개인적으로 더 인상에 남았던 한 점이었어요. 참고로 스낵바 논데이 초밥 구성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혹시나 괜찮아 보여서 방문하게 된다면 만남 구성이 준비되었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음식이 한바탕 몰아친 뒤 다음 음식이 나왔는데 이번엔 뜻밖의 음식이 제공되었어요. 바로 분모자 떡볶이입니다. 이곳 논대는 장안동의 스시카야 논대에서 상당히 다양한 주제로 팝업을 진행하셨었는데요. 그 팝업에선 짜장을 시작으로 청국장, 솥밥 등 여러 장르의 음식을 선보였었는데 그렇게 만든 음식들 중 인기 있는 메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 떡볶이는 생각보다 매콤했고요. 단맛이 조금은 부각되는 느낌이라 배가 어느 정도 찬 상태에서도 음식이 계속 들어가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분모자는 야들야들하며 쫄깃해서 또 색다른 맛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제가 먹은 화사하고 산뜻한 사케와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의 주류 정책은 2인이 바틀 하나 주문이 필수지만 한 병의 절반 분량을 두 번에 나눠 주문할 수도 있기에 개인적으로 이곳을 다시 방문한다면 처음엔 사케로 반 병을 먹고 이 떡볶이 파트부터는 고구마 소주를 주문해서 음식들을 즐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다져 만든 멘치카츠가 나왔습니다. 이건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바삭하며 경쾌한 튀김옷에 육즙이 흘러나오는 다진 고기가 완벽한 술안주임을 보여주는 요리였죠. 이는 앞서 먹은 떡볶이와 함께 먹어도 좋았고 따로 나온 고소하며 산뜻한 소스와도 잘 어울려 취향대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식사 기념의 요리가 준비되었는데요. 그래서 나온 건 나폴리탄입니다. 나폴리탄은 토마토 케첩 베이스로 만든 파스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토마토 케첩 특유의 단맛과 적당한 간이 볶음면처럼 파스타면에 묻어나 별미이자 혹시나 부족했을 포만감을 채워주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국물 요리인 나가사키 짬뽕이 나왔는데 나가사키 짬뽕에는 면이 없는 대신 밥을 요청하면 주신다고 했지만 앞서 나온 음식의 양이 너무 푸짐해서 밥 생각이 따로 들진 않았네요. 그 맛은 적당히 진한 나가사키 짬뽕이었으며 그렇게 맵진 않았고 오히려 우삼겹이 들어가 우삼겹 지방의 뉘앙스가 국물에서 전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맛은 편하며 담백해서 코스의 끝이 가까워진 이 시점 속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이란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디저트만 나오면 되는데 갑자기 예정에 없던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건 육회 막기로 밥꼬지를 넣어 막기 위해 빨갛게 양념을 한 육회를 얹은 요리입니다. 저는 이걸 받고 왜 주시는지 여쭤봤는데 이곳의 안주향이 푸짐해서 보통 다 드시기 힘들어하는 편이지만 나온 걸 야무지게 다 드신다면 주를 추가 주문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안주를 더 내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즉 오마카세 코스와 술 한 병을 즐겨주셨으니 절대 허전하게 먹이지 않겠다는 느낌으로 보였죠. 그 맛은 우리가 흔히 뷔페에서 먹는 냉동 육회의 단맛과 약간의 매콤함 그리고 적당한 간을 버무린 맛으로 술안주로 확 끌리는 맛이었으나 냉동 육회의 차가운 기운이 있어 아주 고퀄리티는 아니었지만 서비스 안주로 이만한 게 나오는 건 꽤나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서비스 안주까지 먹고 나니 이제 디저트가 나왔는데 디저트로는 고구마 아이스크림이 제공되었습니다. 그 맛은 군고구마에서 느낄 법한 진하고 묵직한 고구마 특유의 단맛이 있었고요. 단맛이 너무 튀지도 않아 아이스크림마저 맛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스낵바 논데에서 정말 배불리 음식을 즐겼는데요. 일단 이곳은 단가 높은 술을 주문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아주 쉽게 방문할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2,000원이라는 안주값을 주고 고퀄리티로 정말 푸짐하게 나오다 보니 무엇보다 안주가 부족하다 싶으면 주로 추가 주문 여부와 상관없이 더 주시는 경향도 있어 연말 시즌 술자리가 많은 요즘 지인들과 퀄리티 높은 술을 즐기고 싶은데 안주값의 부담은 덜고 싶다면 이곳의 방문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의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더 나가는 편이지만 그걸 안주값에 그대로 녹인다고 해도 가성비가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보았기에 나중에 서울숲 쪽에 갔을 때 서울숲 근처에 이런 식당도 있다는 걸 참고 후 나중에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